부모가 가나와의 마지막 평가전을 가졌습니다. 최종 엔트리 발표를 앞두고 와일드카드 영입 0순위로 수비수 김민재가 거론됩니다. 훈련 작업! 이번에는 끝장내자! 전국 특별노조원 4,000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2차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이 8시간여 이어지고 있지만 택배사와 노조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 폐지된 코인 목록을 요구하는 등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잡코인 정리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시장 동향 파악 차원이라는 설명입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전 5.18 단체 회장이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가 상반기 목표인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화이자와 모더나도 동네 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해져 최대 4개 백신이 한 병원에서 접종됩니다. 올해 휴일이 4일 늘어납니다. 광복절, 개천절 등의 대체 휴일이 적용됩니다. 군청 사기, 고려청자 등 천년 전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